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 미생물을 연구하는 전공자인데, 이 생명체 탄생이라는 이 주제는 저한테도 굉장히 그 버겁고 큰 주제라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바람은 제가 이해하는 것을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이 됐는가 하는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면 제 목표를 달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이 주제에 도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뭐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서부터 그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갖고 있는 그 특징은 뭘까? 어떤 특징이 공통 특징일까? 거기서부터 생명의 그 정의를 한 측면으로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통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전과 증식입니다. Reproduction. 이거는 유전이라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후대, 자손 때에 전달을 하는 것을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매개자가 바로 유전자인 거죠.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성질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손을 계속해서 reproduce, 재생하는 그러한 능력이 지구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대사, 어려운 말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라는 건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고 또 한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음식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 같은 간단한 분자로 바꾼다거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능력도 대사하고요. 또는 화학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감지를 해서 센싱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생리를 바꾸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내부의 생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든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 이제 그 반응 능력이죠.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생물학적인 어려운 말로 에볼루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변해가되 그냥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어서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가는 능력을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아 생명이 있다, 생명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냐? 그것이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가장 작고 완벽한 생명체는 바로 단세포로 돼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세균, 영어로는 박테리아라고 하죠. 박테리아가 바로 가장 작으면서 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어떤가? 바이러스는 이 특징 중에서 유전과 자손을 많이 뿔리는 유전과 증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계속 바뀌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사나 반응하는 능력은 없고 심지어 저렇게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능력도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야 그 세포를 보통 숙주라고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가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명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루카 가장 오래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세포라고 추정되는 이 존재는 지금 현재 세균의 암석으로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진 게 한 38억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거보다도 더 이전에 존재했을 그런 존재겠죠. 그럼 이 루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존재였을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출하는가? 루카의 유전자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이 그 아까 개통수가 이제 아까 그거는 처음에 나오는 개통수고 요즘은 그 개통수의 이제 이 뿌리 부분이 실제로는 세균과 고균 둘로 갈라졌고 실제로 진핵생물은 고균과 세균의 합작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루카로부터 분지가 된 건 가지가 나온 건 이 세균과 고균 두 개로 갈라졌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의 학설입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나중에 생긴 이 둘의 합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카의 유전자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균과 고균의 유전자들로부터 그거를 뿌리를 캐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게 작년에 나온 그 연구 결과인데요. 이 세균과 고균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지금 현재 유전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총 가지수가 600만 가지쯤 됩니다. 600만 종류쯤 되는데 그것들 중에서 세균의 큰 가지 두 개에 공통으로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고균의 큰 가지 두 개에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유전자라면 이 루카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학자들이 600만 가지의 유전자로부터 그런 특징을 가진 이 세균의 큰 두 가지에도 있고 고균의 큰 두 가지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찾으니까 그 공통으로 존재하는 유전자가 355개가 거기서 추출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55개의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그게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 루카가 어떤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추를 해봤더니 이 유전 정보로부터 유추되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무산소 생물. 이거는 절대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하면 산소 호흡을 하지 않았다. 산소 호흡을 하기에 필요한 전자 전달계 뭐 이런 단백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수소를 사용할 줄 알았다. 수소를 받아들였다. 수소를 음식물처럼 썼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게 전부 그 유전자로부터 추정되는 기능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때 이산화탄소에 이 수소를 결합을 시키면 수소로부터 전자와 그러니까 환원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메탄, CH4입니다. 메탄을 만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탄수화물을 만들 수 있다.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CO2를 이산화탄소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질소를 고정할 수 있다. 질소와 수소를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유전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주면 필요한 유기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전자 중에 뜨거운 열을 견디게 하는 유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고온에 살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부터 이 생물체는 그 유전자의 특징으로 볼 때 독립영양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많은 유기물을 섭취해야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무기물들,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만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를 독립영양체라고 합니다. 독립영양체다라는 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로부터 최초의 생명은 이 특징으로 볼 때 이것이 전부 해저의 열수구의 환경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저 열수구에서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전 물질이에요. 스스로 복제하는 물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럴 때 이 스스로 복제하는 최초의 유전 물질로 요즘은
이제 이것이 핵산 중에도 DNA가 아니라 RNA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 몸의 세포의 유전 물질은 전부 DNA로 돼 있죠. 그리고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돼서 RNA라는 형태의 유전 정보로 바뀌고 그거를 이제 그 암호문을 풀어서 단백질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일종의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우리 뭐 우리 그 생물체의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표현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RNA는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스스로도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그러한 효소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RNA는 스스로 그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를 수도 있고 다른 분자하고 붙여서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RNA가 그 촉매 반응을 하는 것 중에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RNA의 기능 중에는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만들 수 있는 저걸 우리가 역전사라고 하는데 그 역전사 효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RNA에서 DNA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으로 볼 때 아마도 최초의 생명체는 RNA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RNA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거를 주형으로 DNA가 생기면서 안정화된 유전 정보가 생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기물들이 종류가 많은 게 생기고 유전 물질도 이제 점점점 복잡한 RNA, DNA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둘러싸는 구획이 필요한 거죠. 다른 거하고 구분할 구획이 필요한 거죠. 그 구획을 만든 게 마지막 단계에서 원시 세포, 프로토셀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셀이라는 건 이 원시 세포가 생기려면 일단 생체 막 비슷한 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막은 지질 성분으로 그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름은 물에 안 섞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과 안 섞이는 그런 분자가 생겨나면서 근데 이제 그게 물과 전혀 안 섞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약간 물과 잘 섞이는 부분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 소수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지질 같은 그런 분자가 생겨나면 이게 한 층으로 뺑 돌라서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해요. 소수성인 건 물에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끼리 뭉쳐요. 그래서 자기끼리 뭉쳐서 이런 마이셀이라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중층을 만들어서 바일레어죠. 두 개의 층을 만들어서 기름 성분끼리 모이고 물과 가까운 것거든 밖으로 가고 하면서 이 이중막이 이런 주머니 모양, 베지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수용액이 찰 수가 있고 밖에도 수용액이죠. 그래서 수용액을 둘러싼 이런 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머니, 이 베지클들은 서로 합쳐져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쪼개질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안에 촉매 작용을 잘하는 진흙 같은 금속 성분들, 또 유전 물질들, 무기물들, 유기물들 이런 걸 그 안에 다 트래핑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프로토셀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프로토셀로부터 세포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 일어나는 화학적인 에덴 동산이 해저 열수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 그림에 보면은 바다의 밑에 거기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물이 솟아나오는 이 부분에는 뭐 황화철이라든가 황화니켈 이런 금속 성분들이 같이 침전으로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서 식게 되면서 그 옆에 암석을 만드는데 그 암석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굉장히 많은 다공성 암석을 만듭니다. 거의 세포의 사이즈보다 약간 큰 그런 그 구멍을 만든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에서 해저에 그리고 그 산성도는 알칼리성입니다. 그럼 이런 해저 알칼리성 열수구에서 열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황화철이나 황화니켈을 하면 열수가 분출하면서 다공성 암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저 구멍 있는 부분이 컴파트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컴파트먼트가 되면서 그 안에 칸막이 공간에서 물질이 농축이 되고 반응이 되고 밖으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황화철이나 황화니켈은 촉매 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열수는 그 자체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칼리고 이 바깥쪽에 바닷물은 원시대기의 경우 원시 바닷물은 산성도가 높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깥쪽에는 산도가 높고 여기는 알칼리면은 이게 수소이온의 농도가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여기는 낮고 그럼 그 농도 기울기,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에너지 생성의 가장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에너지 생성은 지금 현재 우리 세포 안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막에서 전자 전달하면서 일부러 그 수소이온 농도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화학 삼투 이론인데 그 화학 삼투의 조건이 자연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수구가 이런 그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핵생물들이 생겨난 것이 아까 그 고균과 세균의 합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그 합작의 내용이 내부 공생이다, 엔도심바이오시스다라는 것을 처음 이제 제안을 한 게 1960년대에 린 마굴리스라는 미국의 미생물학자입니다. 그 여러분들한테는 아마도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쓴 칼 사강을 아시죠? 그 칼 사강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그 린 마굴리스가 제안한 이 그 설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건 동물이건 균류건 원생생물이건 전부 진핵생물들이죠. 그것들은 전부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고 전부 그 미토콘드리아들은 호기성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기원은 뭐냐?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이 뭔가 다른 세포 안에 그 내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잡아먹혔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막을 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합쳐지면서 진핵생물의 기원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진핵, 여러 진핵생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식물은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나중에 그 안에 들어와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됐다. 라는 그러한 설이 세포 내 공생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가 다른 세포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된 이 그 프로테오 박테리아, 호기성 호흡을 하는 박테리아가 다른 세포에 합쳐진 그것이 약 20억 년 전에 일어났고 아마도 저거를 잡아먹은 그 받아들인 숙주 세포는 지금 생각으로는 아케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로는 아케아가 저걸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현대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약 46억 전, 6억 년 전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겨났을 거다. 그리고 최초의 생물체인 루카가 38억 년 전보다 훨씬 전에 생겨났을 거다.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한 27억 년 전쯤 생겨났고 그 후에 단세포 진핵생물이 21억 년 전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출현하고 육상생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강의의 내용은 이 최초의 생물인 루카로부터 이 진핵세포가 생겨나는 이 과정까지를 이제 지금 현재 그 학계에 있는 여러 그럴듯한 학설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가능성으로 과거를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이고요.
이러한 노력이 과거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미지를 탐구하는 그러한 동일한 어떤 접근을 활용해서 미지와 미래를 탐구하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